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작은 마을 엘렌. 그곳에 살던 59살의 찰스 테일러는 평소 친절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으로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있었죠. 물론 성인이라 다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찰스에게 예기치 못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엘렉스가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로서는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사망한 후에 찰스는 자연스레 며느리 아만다와도 멀어졌습니다. 2015년 4월 4일 그날. 평소 찰스의 집을 자주 왕래하던 이웃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고 외출한 흔적이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던 이웃은 결국 신고를 하게 되고 잠시 후 경찰이 찰스네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서게 되죠. 그러자 코를 찌를 듯한 아주 비릿한 악취가 풍기는데 피냄새였습니다. 찰스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는 채 이미 사망해 있었어요. 근데 딱 봐도 이 현장이 너무 처참한데 소파는 물론이고 거실, 벽, 심지어 걸려있는 그림까지 모두 피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겁니다. 살인사건이죠. 부검을 해보니 그는 몸에 총 31군데 자상을 입었고요. 또 머리는 둔기로 공격을 당한 게 확인됩니다. 집에 강제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또 도난당한 물건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건 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 의심되었죠. 하지만 찰스가 워낙 평판도 좋고 또 인간관계도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칠 만한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쉽사리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가 속도를 못 내던 차에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보가 도착합니다. 그 제보자는 바로 미국의 범죄 블로거였어요. 나타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각종 강력 사건이나 미스터리 사건을 올리는 블로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겠네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이걸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블로그가 성장했습니다. 나타샤 역시 열의를 갖고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하며 채널을 키워가던 그때 익명의 메일 하나를 받게 돼요. 거기엔 첨부 파일도 함께 있었죠. 사실 블로그가 유명해지면 뭐 나타샤에게는 그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중 하나려니 싶어 메일을 클릭하는데 그 첨부된 사진을 본 나타샤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안에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끔찍한 범죄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여성이 쓰러진 남성 앞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셀카였어요. 그녀는 이 메일 속에서 자신을 갈색머리 폭격기다 라고 칭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거 내가 저지른 살인인데 나타샤 네 블로그에 좀 올려줄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스스로를 제보한 거예요. 오히려 이걸 받은 나타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즉각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그 익명의 메일을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보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얼마 전 엘렛에서 사망한 찰스 테일러예요.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던 여성의 정체는 찰스의 며느리 아만다였죠. 아만다 테일러. 그녀는 피어싱, 문신,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를 좋아하는 평범한 26살의 여성입니다. 특히나 셀카를 즐겼는데 SNS에 수시로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아만다의 남편, 이 사람은 찰스의 죽은 아들 렉스죠. 주변 증언에 따르면 이 아만다와 렉스, 이 두 부부는 아주 서로를 운명이라고 여길 만큼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에겐 공통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범죄 스토리를 즐긴다는 점이었죠. 특히 아만다는 연쇄 살인마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좋아함을 넘어서 뭐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니까 아만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연쇄살인마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걸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고백을 하게 됐는데 당시 친구는 다 어리니까 농담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만다와 죽은 남편 렉스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목에 칼을 이제 긋는 듯한 모습에 가짜 피가 흐르는 이 분장을 하고서 또 이 두 사람이 셀카를 찍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귀한 취미를 좀 잘 맞춰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천생연분인 것 같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죠. 그러자 아만다가 그동안 통제해오고 있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자, 먼저 남편 렉스는 왜 죽었냐? 약물 중독자였어요. 아주 심하게요. 그래서 2014년 8월에 약물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이걸 본 아만다는 충격에 빠졌는데 그 화살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돌연 남편의 죽음이 렉스의 아버지 찰스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생전 렉스가 중독된 약물이 오피오이드라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렉스가 10대 시절부터 이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처음으로 권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찰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벌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전적인 책임은 사실 약물을 오남용한 렉스에게 있을 거죠. 근데 아만다의 생각은 달랐어요. 남편이 약물 중독이 됐고 또 죽음까지 이른 건 모두 시아버지 찰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아만다의 삶에 새로운 남성이 나타나는데 이름은 션. 션은 자기 자신을 전직 특수부대 해군 출신이고 전투를 하면서 적을 직접 사살한 적이 있다라는 뭐 이런 전투 에피소드를 아주 떠벌리고 다녔다고 해요.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만다가 션에게 호감을 느꼈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션의 자기소개는 모두 구라였습니다. 군대 간 적도 없고요. 누굴 사살한 적도 당연히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션이 이런 자기의 성격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짜 인생을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아만다는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 션에게 반했고 자신의 살인 동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션은 달랐죠. 아만다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세우는 살인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죠. 2015년 4월 4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아만다와 션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찰스의 집에 들어섰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며느리의 방문을 찰스가 어리둥절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만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발견했습니다. 찰스가 당황하면서 왜 이러냐 저항했지만 아만다는 빠르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요. 게다가 뒤에서는 션이 쇠 지렛대를 들고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노인이셨던 찰스는 힘없이 소파에 쓰러졌고 아만다는 이후에도 그를 31번이나 더 찌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만다의 행동이 더 기이해요. 찰스가 쓰러져 있는 이 소파를 등지고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요. 그리고 피가 묻은 칼을 한 손에 들고 찰칵찰칵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뭔가 살인에 대한 승리감이었을까요, 이게? 추후 아만다가 그때를 회상하기를 저는요, 정말 그때 신이 났어요. 내가 살인을 저지른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자유로워진 것 같았고 살인은 날 행복하게 해요. 너무 지독한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이때 생각난 게 자기가 즐겨보던 범죄 블로거 나타샤한테 제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장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써달라고요. 사이코다운 발상이겠죠. 이후 아만다와 션은 현장을 떠나서 도주를 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타깃을 찾아 나서게 되죠. 도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아만다는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 늘 연쇄살인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단 운전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했는데 그 사이에 아만다가 SNS에 뭐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지켜보던 션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갈리는데 션이 다음 살인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냥 좀 어디 가서 숨어 지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하는데 아만다는 왜 이제 와서 약한 소리냐 라면서 핀잔을 줬고 결국 설득에 실패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뒀던 권총에 탄약을 채우기 시작했죠. 도주 다음날 아만다와 션이 들른 한 휴게소에서 우연히 여자 대학생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아만다는 쟤네들이다 싶어서 희생자로 점찍어요. 션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이 여자들을 차로 유인할 테니까 그때 우리 같이 공격하자 죽이자 하는 거예요. 션은 너무 무서웠죠. 얘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 못하겠다고 제안을 거부하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자 아만다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션을 태운 채 아주 거칠게 차를 몰아서 휴게소를 떠났죠. 이윽고 으슥한 숲길에 이제 도달해서야 차를 세우게 되는데 아만다가 이때 조수석에 앉아있는 션에게 망설임 없이 총구를 겨누었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네 총과 차를 얻기 위해서 널 이용했을 뿐이야. 이제 죽어도 돼. 션이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총에 맞았고요. 이때 아만다는 차에서 션을 끌어내려서 길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션 앞에서 또다시 찰칵 셀카를 찍죠. 이 살인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요. 아, 이거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시신을 내버려 둔 채 아만다는 또다시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던 그녀가 이때 범죄 블로거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게 돼요. 아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좀 궁금한데 이걸 추측컨대 나타샤가 그 메일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때 경찰이 이제 우리가 이 범인을 유인해야 하니까 너의 개인 연락처를 좀 줘라 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나타샤는 아만다의 폭주를 말리기 위해 그녀와 계속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말해요. 왜냐면 사실 이 메일에서 아만다가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를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샤는 아무래도 평소 많은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용기였죠.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덕분에 경찰은 아만다가 두 번째 살인을 마치고 어딘가로 도주 중이란 정보를 얻게 돼요.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주유소 CCTV에 동선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경찰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전하고 있는 아만다를 찾아냅니다. 자, 지금 경찰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만다가 또다시 나타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간 조언을 구하는 듯한 말투예요.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경찰이 있는데 나는 그냥 다 쏴버리고 싶다 라는 말들이었죠. 이때 그 범죄 블로거 나타샤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녀를 만류했고 총을 버리고 지금 경찰에 투항하는 게 가장 너에게 좋을 거다 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 아만다는 차를 세웠고 경찰은 그녀를 끌어내서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 살인 폭주가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아만다의 머그샷인데요. 아주 천진난만한 어떻게 보면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후 신문실에서 포착된 아만다의 행동도 특이했습니다. 자기한테 준 음료를 훌쩍훌쩍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감은 전혀 없고 아무렇지 않게 내가 기다렸던 상황이다처럼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데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시아버지를 살인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고통을 찰스가 느끼길 바랬다. 찰스를 죽였을 때 렉스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제 신문 과정에서 그녀가 찰스를 공격했던 그때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신이 나서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뭐 칼이 너무 길어서 옷에 피가 거의 묻지 않았다 등등이었죠. 신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녀의 살인 파트너였던 션이 겨우 살아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총알이 그의 턱을 관통하긴 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거죠. 션은 당연히 이제 목숨을 부지한 게 굉장히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찰스 살인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야말로 2022년 작년에 정말 살인에 미친 여자, 살인을 마치 트로피처럼 여기는 여자로 미국을 시끄럽게 달궜던 아만다 테일러. 판결에서 그녀는 교도소에 갈 바에는 난 차라리 사형을 당할래요 라는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또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건가요? 판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꾸더니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주 황당한 태도죠.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만다 재판은 아주 속전속결이었다고 해요. 미국에선 보통 재판이 굉장히 긴데도 말이죠. 배심원단이 재판 30분 만에 그녀에게 1급 살인죄를 다 선고했어요. 그리고 아만다는 종신형을 받으면서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당하게 되죠.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또한 당신은 악마의 인간화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죄질이 인간의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녀는 현재 버지니아주 트로이에 있는 플루바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션은 모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징역 60년, 집행유예 4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2051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범죄 TV 프로그램에서 교도소에 있는 아만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내 아만다에게 뭐 반성이나 교화의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살인의 느낌을 행복한 기억에 비유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자기가 체포당하던 그 당시에 경찰의 태도에 불평을 쏟아내는데 경찰이 나한테 주차할 시간도 안 주고 안전벨트 풀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창문으로 저를 끌어내렸다니까요. 불쾌해 정말. 전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만다가 최근 자신의 판결에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패소당했죠. 하지만 아만다는 나는 계속 항소할 거다라는 의견을 비쳤는데요. 이게 참 소름돋는 게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좀 꿈에서 깨지 그래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만다가 살아서 이 사회 밖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